아,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뉴가 닭볶음탕인데요. 솥뚜껑에다가 이제 장작으로 하는 닭볶음탕이에요. 화력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고, 좀 고향 뭐 향수 느낌도 나고. 100% 국산 참나무만 사용하고 있고요. 장작으로 이제 40분 정도 조리하다 보니까 어쩜 닭값보다 좀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불을 세게 이렇게 끓이니까 그 불맛이라는 게 차이가 일반 이제 가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죠.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자부할 수 있거든요. 저희가 솥뚜껑으로 이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손님 옆에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됐고요. 손님분들도 좀 믿음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고요. 예, 자기가 드시는 음식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. 드실 때 양념을 한번더 이렇게 얹으셔서 양념을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백김치라든지 이제 장아찌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입안도 뭐 텁텁하지 않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가게 하나에 집중하면서 정말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갈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.